철수된 구간을 달려보니 운전자 노동의 크기 변화가 2년 뒤에 불어났습니다. 일반 가로등 구간에서는 공공의 중경이 평균 0.7mm 편차를 보였지만 라인 조명 구간에서는 편차가 0.5mm로 줄었습니다. 바닥에 빛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눈가락이 좀 편하더라고요. 라인 조명은 운전자의 눈을 직접 비추지 않기 위해 1m 높이에 설치됩니다. 또 빛이 아래쪽만 비추고 바깥쪽으로는 편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오염도 없습니다. 도로 주변의 주민이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빛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라인 조명은 2016년 완공되는 제2 영동고속도로 구간을 시작으로 경계 신설 후에 설치될 것만 됩니다.